그러면 이제 그 내가 만약에 나는 소상공인은 아닌데 아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걸 보다 뛰어들어 보겠다 하면은 내 물건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팔수 있나요? 네,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내 물건이 없다고 해서 이제는 뭐또 좌절하기는 이르잖아요. 위탁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내가 잘 판매를 할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사입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제조 판매요. 이제 금속분들께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뭐 농사라든지 농업민분들, 어민분들도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분들도 봤어요.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가 오디를 재배를 하신대요. 그래서 딸이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를 하시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잘 듣나요? 이제는 지금 준비 중이고, 어떻게 제품을 조금 더 판매를 했을 때이 오디 자체를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은 오디 즙을 내서 판매를 할 다르죠. 건지, 이렇게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는 꼭 들어오고 싶다고 먼저 강의를 받고 가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내 상품이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께는 어떤 방식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처음에 만약에 시작을 하시면요, 위탁 판매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위탁 판매를 추천을 드리는 게, 마진을 이제 붙이셔서 판매하기에는 사입 판매가 좋지만은, 근데 이 사입 판매로 내가 물건을 많이 매입을 했다가 이걸 판매를 하지 못하면 온전히 리스크로 남잖아요. 그래서 위탁 판매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위탁으로 물건을 보시고, 내가 방송을 샘플을 가지고 방송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입 판매를 하시면은 분명히 이제 성공을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합니다. 사입 판매는 내가 물건을 사서 파는 네, 거고, 그쵸. 위탁 판매는 그냥 거래되는 건당 내가 수수료 내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출연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마진이 그러면 사입이 더 큰가요? 마진이 사입이 훨씬 좋죠. 왜냐면은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분과 이제 수수료를 그쵸. 나눠서 이제 보관료도 있고 그쵸 하니까. 하죠. 그러니까 위탁 판매보다는 사입 판매가 마진율은 좋으나 리스크가 남고,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할때 테스트용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 이제 책을 보니까 판매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 네. 어떤 게좀 중요할까요? 방송을 하시면서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죠? 뭐 커피 쿠폰 드릴게요. 아, 스타벅스 기프트 같은 거 이런 네네네. 거. 그런 커피 쿠폰 드릴게요. 아니면은 뭐 오늘 지금 구매하신 분들께 사은품 드릴게요. 아니면은 한개더 넣어서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시고 그쵸. 안 주시는 경우가 그럴 수 있죠. 있으면은 이게 신뢰감 형성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 받기로 한 사람은 신뢰감이 네, 크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방송 예고를 만약에 기획이 되어 있으면은 다음 방송 예고를 꼭 해주시고요. 또 SNS 마케팅을 꼭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SNS로 내가 방송을 언제 하고 무슨 방송을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송 이외에도 약속을 잘 지키는 거, 또 SNS로 사전 마케팅을 하는 거, 그리고 배송을 잘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약간 자기 SNS 좀 키우긴 해야겠네요. 네, 일단은 라이브 커머스랑 SNS 같은 경우에는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SNS는 어떤 걸 추천하세요? 저는 요즘에는 인스타죠. 네. 인스타.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또 올리셔도 되고, 하지만은 사진 한 장으로 빠르게 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가 또 인스타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인스타가 이제 거기도 이제 팔로워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있으면 좀 그래도 영향력이 생긴다거나 판매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짜 팔로워들도 아, 많죠. 사는 많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찐 팔로워들이 많으시면은, 그분들이 많지가 않더라도 정말 팬들이 와서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되어야 된다, 얼만큼 되어야 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들어오시면은 네. 그분들이 팬심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사줄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 그 배송이 중요하다. 저는 네. 이거 보고 좀 놀라긴 했거든요. 네, 네. 배송 어차피 택배 회사가 다 해주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왜 중요할까요?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보시면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구매하면은 언제 배송돼요? 네.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네.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셀러분들이 만약에 내 물건은 내가 사입해서 내가 배송을 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배송 자체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까먹고 조금 있다가 배송해야지 그쵸, 그쵸. 이러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그쵸. 그래서 조금 있다가 배송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방송을 끝났다 그리고 주문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포장을 하셔서 택배사와 연락을 하셔가지고 또 집합 시간 같은 거를 또 알아보셔서 이제 가장 빨리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라이브 커머스가 결국에는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요. 신뢰가 거의 이제 소통하다가 내가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은 그쵸. 다시는 이제 물건 안 사겠죠. 네, 그쵸. 네. 신뢰감 형성해서 많이 떨어지고 나면은 네. 저 셀러분한테 샀으니까 어떤 때는 뭐 제품이 좋지 않다. 그리고 물건이 뭐 물건도 좋지 않고 배송도 느리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께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고객이 실제로 이제 뭐 화면을 통해서 만나긴 하지만 네. 실제 이제 내가 판 상품을 마주할 때 네. 그때 이제 만족도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그 배송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제때 보내는 건 기본이고 다른 뭐 팁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파손되지 않게 보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중에서 네.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파손되지 않고 보내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파손되는 건가 맞나요? 제가 구매를 했을 때도 네. 저는 유리 제품을 구매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는... 병을 하나 구매를 했었는데 네. 제가 여러 개를 구매를 했었어요. 물병을 여러 개를 구매를 했을 때 네. 이 판매자분이 급하셨는지 아니면은 완충재를 조금 아끼시려고 그랬는지도 네. 모르겠지만은 하나씩 포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두 개, 세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네.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열어보는 순간 진짜 이게 물병을 구매를 한 건지 네. 뭘 구매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기당한 줄 알고 네, 정말 다 파손이 나서 이거를 다시 반품을 시킬 수도 없는 정도로 제가 그냥 쓰레기 처리한 거죠.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네, 그래서 그쵸. 파손되지 않게 네. 완충재를 아끼시지 마시고 네. 포장을 하셔서 보내는 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그 택배 그 상하차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상자를 그냥 뭐 조심스럽게 하기에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운반상에서 그냥 좀 거칠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파손될 수 있는 건데 완충재가 좀 부족해서 지금 네. 되는 거군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가성비 좋게 판매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또 아무리 꼼꼼하게 배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뭐 가성비가 나쁘게 택배 포장을 하는 데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성비 좋게 물건을 포장할 수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깨지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봉투라든지 네. 상자보다는 봉투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뽁뽁이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네. 제품들이 있으면은 대량으로 그냥 한꺼번에 구입을 하셔서 가장 가성비 좋게 판매를 그러니까 포장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가성비 좋게 포장한다는 건 약간 뭐 약간 암묵적 뭐 룰이랄까요? 그런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옷은 이렇게 하고 뭐 유리는 이렇게 하고 컵은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나요? 옷 같은 경우에는요 네. 보통 배송을 받아봤을 때 상자보다는 그냥 택배용 봉투? 그 회색빛? 네, 네. 네. 깨지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보통 배송을 하시고요 또 컵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네. 이제 포장지를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보면은 지금 화장품을 또 판매를 하고 계세요. 네. 저희 대표님이. 네. 근데 대량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화장품은 그냥 이제 케이스 박스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아까 옷 할 때 하던 그
회색빛 그걸 넣어서 보내는 건가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품도 요즘에는 되게 병이 예쁘게 나오면서도 혹시 깨질 수 있는 화장품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의 경우를 보면은 네. 그 완충제 있죠. 네. 그거를 정말 꼼꼼하게 싸서 또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내시더라고요. 아, 상자에 넣어서? 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내 제품의 로고라든지 아니면은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기획을 하셔서요. 택배 포장지나 상자에 스티커를 하나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고객들 머릿속에는 각인이 돼요. 그래서 택배 포장지지만 조금 가성비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또 신경 써서 붙이시는 분들이 나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붙이시는 분들. 근데 이런 방법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네.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포장지에 그 로고가 있고 차이가 크거든요. 네, 크죠. 네 번째는 뭐였을까요? 네 번째는요, 빠르게 배송하는 거. 빠르게 배송을 하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네. 드렸던 것처럼 택배 시간을, 집하 시간을 정말 잘 이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오전 집하가 있고 오후 집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언제 판매를 하고 내가 언제 배송을 했을 때 고객님들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나의 이 상황과 그리고 나의 경우와 잘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한 번 더 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운송장 번호라든지 제품을 다시 맞나 아닌가 한 번만 더 확인을 하셔도 이 실수를 줄여주잖아요.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잘못 배송을 받고 오배송을 받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또 괜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을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되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보내셔야지 훨씬 더 신뢰감 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좋으실 거예요. 방금 말씀한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많이 좀 실수하는 거? 어떤 실수하시는 거 보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다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판매를 하시지만 깨지지 않게. 안전하게 보장해야 돼요. 안전하게 포장하시는 거. 도난 모드에 밀려 있습니다. 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시고 그냥 대충 포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에서 좀 잘 팔리는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상품이든지 이제 셀러의 역량에 따라서 정말 못 파는 제품들도 잘 파는 제품으로, 잘 판매가 되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셀러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구매가, 재구매가 빨리빨리 일어나는 제품들이 좋죠. 뭐, 꼭 우리가 구매해야 되는 제품들 있잖아요. 생활 리빙용품. 샴푸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도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꼭꼭 사야 되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꼭 구매를, 판매를 하시면은 구매 전환율이 또 좋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2만 원대에서 한 10만 원대 안쪽.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한 6만 원 선? 너무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너무 저렴해서 이 제품력이 나오지 않은 제품들 있죠. 받았는데 이게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보면은 보통 만 원 이하의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금액대가 조금 있더라도 금액대가 조금 있더라도 제품력이 확실하고 내가 정말 당당하게 팔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가격대가 너무 높으면은 또 고객 입장에서는 주춤하게 되니까요. 보통 2만 원에서 6만 원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달력을 조금 확인하셔서 이벤트가 있는 제품들, 이벤트성 제품들을 판매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뭐 리빙 제품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다가요.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죠. 그럼 명절에 좀 어울리는 제품들을 선물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기획을 해서 판매를 해보시는 거예요. 선물 세트. 네, 선물 세트 같은 경우로 그리고 화장품을 기존에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하시면요
설 명절 세트를 만드셔서 네. 이렇게 선물을 이번 설에는 이렇게 선물을 해보세요. 라고 선물 기획 세트를 만드셔서 판매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내가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만약에 먹는 음식을 판매를 하셨어도 명절 세트 이번에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달력을 이용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10만 원대에서 좀 장벽이 있나 보죠, 이게? 고가의 물건은 한번 주춤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비싼 금액을 결제를 네. 하기에는 이게 조금은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럼 작가님은 얼마까지 팔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금액대가 저는 방송을 네. 백화점도 들어가고 네. 하다 보니까 조금 비싼 물건도 판매를 되었지만 네. 그래도 이게 백화점이라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었지만 개인 셀러분들이 이렇게 소상공인분들이 판매가 할 때에는 네. 조금 낮은 금액, 그렇지만 너무 낮은 금액은 피하시고.